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 천지공사. 3개 우주의 통치권자이신 증산상제님께서는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함이니 곧 천지공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공사란 무엇일까요? 아마 이 말을 처음 듣는 시청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천지공사는 인간으로 강세하신 우주의 통치자 증산상제님께서 처음 쓰신 언어입니다. 여기에는 인류의 운명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 공사는 옛날의 관원이 백성의 송사를 듣고 뜻을 모아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던 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지공사는 천지의 일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지공사는 상제님께서 천상신명과 인간 역사를 심판하는 판관이 되셔서 천지 부모의 뜻이 가을철에 성취될 수 있도록 선천 상극 세상의 틀을 뜯어고쳐 새 세상의 기틀을 짜신 일입니다. 정녕 천지의 주관자가 아니면 그 누가 하늘과 땅을 뜯어고치는 천지공사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 3개 대권을 가지신 우주의 주제자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신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절대자 하나님, 상제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축년 이후로는 내가 친히 다스리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상제님께서 신축년에 천지공사를 시작하심으로써 바야흐로 인류 역사에 상제님의 친정시대가 열렸습니다. 상제님께서 가을우주 정치시대 개막을 선포하심으로써 시작된 천지공사는 역사상 최대의 사건으로 병든 천지와 인간 세상을 뜯어고치신 전대미문의 대개벽공사입니다. 천지공사는 천지의 주인이신 상제님이 천지와 더불어 친히 기획하신 가을철 통일문명의 설계도이자 청사진인 것입니다. 상제님은 천지공사를 구성하는 각 세부 프로그램을 천지도수 또는 줄여서 도수라 하셨습니다. 도수란 상제님께서 천시에 맞추어 인류 역사가 꼭 그렇게만 전개되도록 프로그램을 짜놓으신 역사의 시간표, 이정표를 말합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 설계도를 따라 한 도수가 끝나면 다음 도수가 이어지면서 새 역사의 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